네, 그럼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이 성사되도록 주도적 역할을 한 분이죠. 이철우 경북도지사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죠. 아유, 모두 네. 다 잘 도와줘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 군의군이 유치 신청을 하도록 큰 역할을 하셨잖아요. 아마 말하지 못한 과정도 많았을 것 같은데 소회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은 우리 지역민들께서 군공항 이전이 뭐냐. 그래서 군공항을 받을 때가 없기 때문에 이전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상이 되는 것이 수원공항이 있고 광주공항이 있고 대구공항이 있는데 이 셋 중에 지금 광주와 수원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는 다행히도 민간공항이 있기 때문에 군의하고 의성에서 서로 받으려고 한 건데 네. 우리는 이 국방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데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두 군데를 하다 보니까 서로 받으려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되었는데 다행히도 합의가 잘 되었습니다. 네, 이제 공항 이전이 본격적으로 네. 추진이 될 텐데요. 그럼 경상북도는 어떤 역할,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예. 네. 군공항 이전은 대구시에서 K2 이전 부지를 돈으로 받았습니다. 네. 이 돈 가지고 공항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활주로도 만들고 그 안에 군시설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민간공항 부분은 국토부에서 직접 만듭니다. 그래서 국토부 직접 주차장이라든지 무슨 그 계류시설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책사업을 경북에서 유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경상북도는 민간공항 만드는 부분과 그다음에 각 접근로 그래서 대구에서 나오는 전철이라든지 KT에서 중앙선에서 가는 의성역에서 공항까지 가는 철도 그다음에 김천에서 구미를 거쳐서 공항까지 오는 철도 네. 또 이런 중앙고속도로를 지금 현재는 4차선인데 6차선을 넓히는 일 이러한 모든 것들을 SOC 사업을 경상북도에서 국토부와 또 중앙부처와 상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경상북도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앞으로 나아갈 길도 조금 많아 보이네요. 멀어 예. 보이고요. 근데 또 중재 안에 많은 시설들이 군의군에 좀 집중되다 보니까요. 의성 군민들의 반발도 적지 않거든요. 이거에 대한 지원 방안도 있을까요? 예. 의성 군민들께서 다소 서운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예. 그렇게 서운하게 생각해서 그 의성에도 관광산업시설을 만들겠다. 그것 한 1조짜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의성에도 앞으로 많은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는 철도가 몇 개 생기고 고속도로가 넓어지고 그러면 의성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그리고 공항도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의성 군민들께서도 고강이 들어오면 우리 사라지는 의성이 아니고 뭐 새로운 도시가 되는 의성이다. 국제적인 도시가 된다. 이렇게 크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민투표 결과에 불복한 이 군수에 대한 비판도 참 적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설득 과정에 있어서 군의군을 대구시에 편입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의 또 서명도 받았잖아요. 예, 예. 이거에 대한 논란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만약에 신청 안 했다면 뭐 역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영웅으로서 네. 잘했다 이런 생각하고 또 대구 편입에 대해서는 대구 경북 통합도 하려고 하는 마당인데 국회의원님들께서 모두 협조해 주시고 대구시 의원 우리 경북도 의원님들도 정말 유치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 이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것이 빛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일이라 생각하고 이제 비난 같은 건 하지 말고 서로 화합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아무쪼록 좀 차근차근 추진이 잘 돼서 경북 발전을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삼국 통일 이후에 우리가 가장 잘했다 이런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반드시 제대로 성사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